일명 광우병 폭동으로 알려진 광우병 촛불 폭동은 듣기만 해도 진전머리가 나는 대사건이었습니다. 벌써 15년 전의 일이 되었습니다. 2008년도 여름 석달 이상 106일간 수도 서울을 완전 무정부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초동 세력 한국진보연대가 자그만치 1842개 시민단체를 앞세워 일으킨 사건이었습니다. 명분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쇠고기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습니다. 오로지 이명박 정부를 끌어내리는 일이었습니다. 당시 미국산 쇠고기를 먹고 광우병에 걸렸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으며 세계 110개국에서 수입해서 소비하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일은 광우병 폭동에 휘발유를 뿌린 자들이 연예인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진실이 밝혀졌음에도 이들 연예인들 중 아무도 지난 일을 뉘우치고 사죄하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일은 이런 비인간적인 자들을 극진히 대접해주고 인기를 올려주는 국민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국가를 난도질한 이런 연예인들을 그냥 둘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날 밝혀진 사실에 의하면 대한민국에는 북의 지령으로 움직이는 조직적인 집단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도 좌파와 우파 연예인 유튜브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만 오늘은 서옥식 전 연합뉴스 편집국장이 광우병 15주기를 맞이해서 발표한 광우병 폭동에 관한 연예인 40명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시고 앞으로 저들은 불안관에서 얼굴을 내비추지 못하도록 영원히 추방시켜 버려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라몰라 TV 배진용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